처음부터 꽃밭은 아니었다. 모래만 넓디넓게 펼쳐져 있던 서천밭에 어느 날 한 여신이 열두 선녀를 거느리고 나타난다. 인간 세상에 생명을 점지해주는 여신, 삼승이다. 삼승은 선녀들과 함께 꽃씨를 정성껏 뿌린다. 서천 꽃밭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삼승은 어쩌다 서천 꽃밭을 만들게 됐을까? 서천 꽃밭의 탄생은 두 여신의 다툼에서 비롯됐다. 무슨 일로 날 찾아온 것이냐? 하늘의 신 천지왕이시여, 제가 일찍이 인간 세상에 들어 생명을 잉태해주며 삼승으로 살았나이다. 그런데 저 명진국달이 갑자기 나타나 자신이 삼승이라 하니 제가 억울해서 못 살겠나이다. 얼마 전에 천지왕께서 저보고 인간 세상에 삼승이 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동해 용왕 따님 아기가 이미 삼승 노릇을 하고 있어 저희끼리 심히 다투었나이다. 하늘의 신 천지왕이시여, 부디 진짜 삼승을 가려주소서. 어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내 얼른 판가름하기가 어렵구나. 좋다. 내 너희들에게 꽃씨를 내어줄 것이다. 그 꽃씨를 서천모래 위에 심어 가꾸어 보도록 하여라. 100일 뒤에 내 심사하여 진짜 삼승을 구별하겠노라. 그렇게 해서 명진국 딸과 동해용왕 딸은 꽃 가꾸기 경쟁에 들어가게 됐다. 천모래밭에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단다. 인간 생명 점지하는 삼승이 둘이라서 꽃 가꾸기 경쟁으로 하나를 가린단다. 동해 용왕 따님 아기, 명진국 따님 아기, 똑같은 꽃이 받아 남기고 달이 두 개일 수 없어 하나만 남겼듯이 삼승이 두릴 수는 없어 하나를 뽑겠노라. 나 때문에 엉망이 됐다고 하늘을 찌른 인간들아, 내가 엉터리 삼승이 된 것은 내 탓이 아니야. 무서운 아버지 탓이야, 가여운 어머니 탓이야. 억울하고 원통한 내 마음을 안다면 바람아 팡팡 불어라, 비야 펑펑 내려라. 내 꽃 가꾸기 경쟁에서 반드시 다투게 된 것은 누구 탓도 아니야. 진짜 삼승 가려야 하니 공정한 시험에 든 거야. 사랑으로 가꾸자 새 생명 틔울 꽃, 바람아 솔솔 불어라, 비야 살살 내려라.
성혜용왕의 귀한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버릇없이 굴다가 용궁에서 쫓겨난 바람에 엉터리에 삼승노릇을 했던 여신. 이 여신이 가꾼 꽃나무는 비참했다. 겨우 뻗은 가지에 꽃도 겨우 피어났는데 그것마저 시들어가고 있었다. 장수의 나라 명진국의 딸로 태어나 깊은 효심과 총명함으로 천지왕이 일찍이 삼승으로 점찍었던 여신. 이 여신이 가꾼 꽃나무는 놀라웠다. 힘차게 뻗은 가지에 수만 수천 꽃송이가 눈이 부시도록 피어 있었다. 드디어 천지왕이 새로운 명령을 내린다. 죽은 아이 영혼을 환장하는 구삼승이 되어라. 명진국 단위마귀는 인간 세상을 드나들면서 새 생명을 점지하고 돌봐주는 삼승이 되어라. 천지왕의 분부가 떨어지자 화가 치솟아 참을 수 없었던 동해여왕 딸은 명진국 딸이 키운 꽃가지를 꺾으며 분풀이를 했다. 아니 어째서 꽃을 이리 뽑는 것이냐? 너 같으면 심술이 나지 않겠느냐? 네가 점지해준 아이가 인간 세상에 태어나 100일이 지나면 온갖 병에 걸리게 할 것이다. 그러지 마라. 아이가 태어나면 당신을 위해 풍성한 음식상을 차려줄 테니 우리 서로 좋은 마음을 가지자꾸나. 그렇게 꽃 가꾸기 경쟁에서 이긴 삼승에게 천지왕이 서천 꽃밭을 만들게 했다. 천지왕은 꽃이 가리키는 대로 아이를 점지하는 방법도 마련해 주었다. 삼승이 만든 서천 꽃밭에는 갖가지 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제주 사람들은 삼승이 서천 꽃밭에 어떤 꽃으로 아이를 점지하느냐에 따라 아이의 성별과 운명이 달라진다고 믿었다. 동쪽에 푸른 꽃으로 점지하면 남자, 서쪽에 하얀 꽃은 여자, 북쪽에 검은 꽃이 점지되면 단명하고, 남쪽에 붉은 꽃을 점지하면 장수하며, 중앙에 노란 꽃으로 점지하면 만과 출세를 하는 아이가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서천 꽃밭과 인간 세상을 넘나들며 아이를 점지해주는 삼승이기에 제주 여성들은 자선의 번성과 육아의 안전을 위해 늘 삼승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생명의 여신 삼승이시여.
정지해 주세요.